야, 엄마네 가정을 들여다보니 지금 이동수가 들어와 있고요. 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다 그러죠. 마스크 한 번만 볼게요. 본인 일을 해야 되고 본인 장사를 해야 되는 사주야. 그러다 보니 남 밑에 일을 하지를 못해. 뭐 장사하셨어요? 아니면 뭐 일을 하셨어요? 장사했었어요. 뭐를 이동을 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지금 형국이거든요. 그리고 신랑 같은 경우에는 밖에 뭐 이렇게 소리가 나고 뭐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 사주, 공무원 사주 그런 사주거든요. 응? 살뭐 이렇게 막 이래 탁탁탁탁 이런 직업이신 것 같아. 뭐 이동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신랑이? 지역을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동수는 분명히 들어와 있어요, 내년에. 내년에 이동을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이게 뭐, 신랑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분이 다 움직이셔야 되나 봐. 가족들 사이에 다 움직이셔야 되는데, 이렇게 갔다가 오더라도 한 번은 갔다가 오셔야 돼. 응. 밑으로 내려갔다가, 밑으로 내려간대. 밑으로 내려갔다가 오셔야 되는 형국이야. 그러다 보니, 신랑이 뭘 내년에 이동수 분명히 있고요. 이동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갔다가 오더라도 한 번은 찍고 오셔야 된대. 지금 내려갈까 아니면 여기 있을까 지금 둘 중에 하나 고민인데 찍고 오셔야 된대. 그러니 이게 한 번쯤 같이 갔다가 오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집안이든 잠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절도 보이고요. 되게 많이 빌었던 집안 가중이야. 그리고 본인이 조금 많이 아팠고 힘들었던 사주. 그러더니 뭐 한쪽만 빌었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게 요쪽 기준내 집도 그렇고 대준내 집도 그렇고 양쪽 다 절도 보이고 막 이런 단지 우리 이렇게 단지도 보이고. 근데 그런 가중에도 불구하고 안 빌었어. 나 몰라요. 나는 안 듣고 살아요. 라고 하고 살고 싶었어, 우리 기준님이. 속도 되게 상하고, 마음 쪽으로 고생도 많이 했고, 몸 쪽으로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러셔. 이 나이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거를 겪었어. 많이 빌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행여나 이쪽으로 가야 될까? 내가 행여나 이 길을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안 하고 싶어서 그냥 한쪽 귀 닫고 살았다 그러죠. 근데 빌고 살아셔야 돼요, 보니. 그러다 보니 어쨌든 뭐 남편이 나랏밥을 먹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어쩔 수 없이 빌어야 되는 사주는 맞아요. 맞다 보니 본인이 몰라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왜 이러지? 같이. 부모의 덕이 없어. 부모의 덕도 없고, 형제의 덕도 없어. 그러다 보니 본인이 혼자서 일어나야 되고, 자수성가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챙겨야 돼. 식구들을.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남편, 자식도 챙겨야 되는 것도 좀 버거운데, 엄마가 결혼하기 전부터 집안 식구들을 엄마가 건사하고 이러고, 벌고 엄마가 보태주고 했어야 되는 사주야. 그러다 보니 어쩔 때는 이거조차도 놓고 싶을 때도 있고,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엄마가 마음의 병,
그 다음에 안정이 안 된다 그러죠. 응. 나는 안정돼서 살, 뭐, 사람들이 봤을 때, 남이 봤을 때는 엄마가 되게 안정된 가정이야. 그렇잖아. 군인, 뭐 아빠가 군인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엄마 자체는 안정이 안 됐어. 떠돌아다녀야 되는 형국인데다가 엄마는 엄마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그거조차도 못하고 있고 조금 끌려다니나 싶기도 하고 마음의 병, 그 다음에 우울증 이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엄마가 이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 이동수는 분명히 있어요 내년에. 근데 엄마가 왜 빌고 살아야 되는지는 내가 끄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시내 바람이 불었고 시내 가물이 있고 어디 가면 엄마는 받으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야. 그런 신병도 왔고 아니다는 말은 못하지만 왔어. 와서 내가 이게 신병인지 뭔지 몰랐었고 엄마가 열 몇 살 때부터 한번 들어왔어. 들어왔다가 원인 모른 모두 있었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엄마가 빌고 오지를 못했던 거지. 근데 절이 보이거든요. 절은 어느 정도? 그냥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절에 다니시고 이모 할머니 또 아빠의 이모가 스님이세요. 그죠. 어느 정도에서 공주에게 끊겼어. 많이 빌고 왔던 것도 있고 단지도 있어. 할머니. 할머니가 돌아가신 할머니가. 할머니 손을 꼈어요? 아니요. 그럼 아빠랑 엄마랑 같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남편 쪽도 보이거든. 시어머니가 좀 그래셔서 신랑 어릴 때 절에 계속 계셨다고 하긴 하더라고. 신랑이? 응. 절에? 그러니까 절이 계속 보이니까 본인에도 보이고 신랑 쪽도 보여. 그러니까 신랑도 고생도 되게 많이 했고 이게 빌어서 난 자식이라고 그러시거든. 응? 그러다 보니 본인 이 사람도 외로운 사주. 군인이 안 됐으면 정말 스님이 돼야 되는 사주야. 잘 간 거야. 이 대주님이 정말로. 직업을 잘 선택해서 가신 거고 이거를 잘해서 무슨 내년에 이동수도 있지만 승진 뭐 이런 시험도 시험 볼 그런 문서운도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잘 갔다 오면은 좋은 수,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 왜냐 마음을 조금 엄마가 좀 단단히 잡으셔야 돼. 왜냐면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게 좀 보여. 내가 이럴까 저럴까 신랑도 이럴까 저럴까 생각도 하지만 본인이 내려가야 된다는 생각에 지금 모든 게 다 이제 바뀌는 상황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그런 새로운 그 변화에 잘 적응을 좀 못해. 그런 게 좀 있어. 그래서 지금 생각이 좀 많다 그러시는데 한 번은 움직였다 오셔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좋아요. 내려가는 게 좋은 거예요. 갖다 찍고 오셔야 되고 그리고 엄마 이제 자식이 있는데 몇 명이에요? 네 명. 비가 오실 때마다 원래 많이 난다고 그 저기가 좋은 게 아니야. 근데 엄마 많이 빌고 살지 않으시면은 내려와요. 조금씩 내려왔어. 쭉 밑으로. 그 얘기는 내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엄마 안 하시고 아이들까지 안 만들고 싶으시면은 엄마 생각 잘 하셔야 돼. 제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 그럼. 그거는. 받는다고 다 중요한 게 아니거든.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안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엄마가 지금 막 그건 아니 신의 가물이 있긴 맞아. 그거를 잘 풀어서 가면 아이들도 엄마도 평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어. 더 궁금하냐? 제일 궁금한 건 이동수였었어요. 그건 이동하셔서 움직이시는 게 어쨌든 안 갈 수는 없어. 아빠가 이제 조금 여기 남아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어차피 시험 이렇게 승진 시험이 있기 때문에 갔다가 오셔야 고고게 돼요. 갔다가 오시면 좀 좋은 일 있겠다. 할머니 잘 되고 그 할머니 안지에 모셨던 할머니만 잘 되고 해줄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거기에 막 연연하지 마시고 엄마가 좀 마음을 잘 잡으셔서 어쨌든 군인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건 너무 많잖아. 그거를 잘 달래서 다닐 때마다 사고 없게 요렇게 엄마가 빌고 가시는 게 맞아. 그래. 저희 부부 사이는 어떤가? 솔직히 말해서 같이 이렇게 살았으면 못 사는 사주예요. 24시간 360일 같이 있으면 엄마도 그리고 둘 다 고집이 만만치 않아. 조금 떨어져서 한 달에 한 번 막 이렇게 휴고 나올 때마다 보니 안쓰럽고 챙겨줘야 되는 엄마 마음이 있고 또 신랑은 신랑대로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왜 아빠가 대주가 그런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사랑 엄마에 대한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해줘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은 있어. 그게 좀 되게 강해. 그래서 내 가족, 내 식구만큼은 내가 지킨다는 게 좀 있어요. 그게 어느 누구보다 강하기 때문에 본인도 지켜야 된다는 것도 있고 본인 안쓰러운 마음도 있어. 내가 옆에서 못 지켜주고 항상 못 도와준다는 미안한가? 그 마음이 되게 어려워. 신랑도 본인도 그렇고 본인 눈물도 많거든. 근데 안 울라고 노력하는 거지. 엄마가 진짜 애들 다 재워놓고 우는 날이 얼마나 많아. 내가 정말 얘네들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우울증도 조금 들어와 있단 말이야 엄마가. 그게 좀 걱정되는 게 엄마가 일단 툭 튕겨 나갈까봐 많이 누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엄마가 요렇게 해서 이제 아빠가 자리 잡으면 엄마는 엄마 일을 하셔야 돼요. 안 하면은 엄마도 지금 막 이 숨이 막 내 엄마 딱 돌면 숨이 꽉 막히는 게 숨을 못 쉬는 거야. 엄마가 지금 그러거든. 어딜 가든 지금 엄마가 안정이 안 돼.